업자는 아닌 것 같고 누굴 찾아왔나? 이쁜 아가씨가? 여기가 서재희 씨 댁 맞나요? 직장 동료가 아니면 그럼 혹시 우리 제이 여자친구인가? 아니요. 아니에요. 여자친구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그냥 직장이 가까워서 오다 가다가 만나는 그런. 어쨌거나 아가씨가 찾아온 건 처음인데. 아 근데 이 자식 나한테 말도 없이 이게. 근데 제이 씨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요? 어. 15부터지 아마. 마침 가방공장 사장님이 나서서 훈방 조치되긴 했지. 아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여기서 일한 거네요? 그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. 아니 근데 그 녀석이 그런 얘기도 다 해? 예? 아 아니 뭐 좀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만요. 13살에 혼자 됐대. 교통사고로 양친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하던 회사는 친척들한테 넘어가고 원래 좀 살았나 보더라고. 근데 집 한 채 남은 거 그거마저 넘보니까 아, 이 자식이 글쎄 그걸 팔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다네. 13살짜리가 집을 어떻게 팔았겠어? 아, 상속자래도 미성년자인데. 노숙자 하나 구해서 뗏물 쫙 베끼고 최고로 좋은 양복 입혀서 그 숙부님이라고 내세우고 그 미리 준비해둔 숙부 인감이랑 서류를 갖고 뭐 어쩌지 팔았다지 뭐야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야 임마 그 불법이잖아. 숙부 인감을 훔치고. 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뭘 했는 줄 알아? 아저씨 애들이 개구리 갖고 잔인하게 노는 거 본 적 있어? 애들은 그게 나쁘다는 거 몰라. 크면서 교육받고 사회화되면서 배우는 거지. 난 개구리 잡는 기분이었어. 근데 제이 씨는 어디 아픈 거예요? 응? 아니 아프긴 누가 아프다 그래. 일 때문에 그 출장. 아니 아픈 게 아니고 일이 있어서 지방에를 좀 다녀오느라고. 아, 근데 이 녀석 내일 생일인데 말이야. 미역국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가 몰라. 언제부턴가 넌 나랑 닮은 구석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. 꼭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랬어. 그게 뭘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. 나 널 더 알고 싶어. 아저씨한테 넌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. 지랄맞은 놈이래. 똥꼬집에 지멋대로에 뭐든 맘먹은 대로 안 되면 석 달 열흘 눈 벌겋게 뒤집혀서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세상에 맘먹어서 안 되는 게 어딨냐고 헛소리나 해대고 덜 떨어져도 한참 덜 떨어진 놈이래. 철들려면 멀었대.
근데 난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은지. 어이, 자승경. 내 전화 기다렸어? 난 차승경 전화번호 모르는데. 우리가 전화번호를 교환한 적 있나? 없을 텐데. 차승경 핸드폰에 있는 내 전화번호 고소장에서 슬쩍한 거지?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거 황공한데.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니까 미안. 내가 너무 오바했어. 미안. 애썼어. 힘들었지? 별 말씀을. 통화한 대로니까 다시 보고 안 해도 되지? 응. 근데 그쪽에서 베네치아는 어떻게 알았대? 우리가 그쪽 가족을 쓰기로 한 건 아무도 몰랐을 텐데. 아마존에 숨어도 2주면 찾아내는 세상이야. 우리가 꽁꽁 숨긴다고 해너리를 영원히 비밀로 할 순 없어. 어둠의 루트는 얼마든지 존재하니까. 어쨌든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하든 계약 번복하는 일은 없도록 못 박았으니까 걱정 마. 이제 화 좀 풀렸니? 요즘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와. 사람들 관심도 많아졌고. 그 사건 덕분이야. 그래? 노이즈든 아니든 다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. 피해본 사람도 없잖아. 피해본 사람이 없다고?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할 거면 내가 왜 필요해?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? 그러니까 다신 그러지 말란 소리야. 그래, 알았어.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. 그래야지.
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할 거면 내가 왜 필요해?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아.